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해 드시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서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는, 아, 부산 구석구석 소개합니다. 부산 꼴통을 배우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 도롱통, 통통. 아. 지금 오늘 저는 부산이 아닙니다요. 지금 부산이 아니고 어디냐면은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종합운동장에 지금 왔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뭐 박군, 나태주, 전유진, 막 완전히 그냥. 아, 여기 보면 조명석도 있네. 조명석도 오네. 그 지금 이 현수막 붙은 게 뭐가 붙었냐면은 오늘 요 김해에서 그 원래 금요일입니까? 금토일. 예, 금요일 날 그 김해에서 4년 만에 그 가야 문화축제를 지금 개막을 했는데 완전 비 때문에 전부 다 개막식도 제대로 못 하고 금요일 날 비가 엄청 왔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비 왔고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4시 정도까지 지금 계속 비가 왔고 지금 겨우 그쳤는데 3일 동안 모든 행사가 지금 막 엉망이 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살아난 게 오늘 폐막식 날 폐막 공연으로 이렇게 요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한 가수들이 송가인, 진성, 은가은, 전유진, 뭐 김희재, 송명서 한 20명 가까이 와가지고 마지막 폐막식을 지금 엄청 크게 했습니다. 4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4년 만에 지금 펼치는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지금 돈을 엄청 썼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에 유명한 가수들은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원래 그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저는 오늘 입장권이 없어갖고 그냥 막 바람쐬러 한번 나와봤거든요. 자,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일단 저는 잠시 대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더 넣어줄지 모르니까. 원래 오늘 제가 갈라 했는데 여기 올라 한 게 아니고 그 울산에 옹기축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오늘 참 이거 오늘은 제가 여기 안 오고 표를 못 구했기 때문에 그 울산 옹기축제를 갈라 했어요. 그 울산 옹기축제 가면은 그 남창시장, 남창에 또 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서는데 그 남창시장 가가지고 고래고기도 한 사람 하면서 시장 구경도 좀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러고 또 그 남창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그 가는 길이 또 아주 시골스럽고 좋아요. 그냥 막 혼자 시부리면서 그 저 옹기 축제하는 현장까지 그 시부리면서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갖고 또 옹기 축제하는 그런 또 옹기도 여러 가지 옹기라든가 그 모습들을 내가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가 그것도 지금 비가 오니까 그 가봤자 그것도 헛방 아닙니까? 뭐 다 그래도 외부에 이제 옹기 같은 거 진열해 놨고 외부 행사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일단 왔습니다. 왔는데 자 여기는 입구 들어가는 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지금 제 느낌에 요 뒤에 줄이 한 줄 있거든요. 이거는 표 없는 사람들 아마 그 들어가게 만약에 넣어주면 들어갈라고 지금 여기서 대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요 빼꼼히 보이는데 저서 볼라고 저서가 있구나.
기다리니까 결국은 넣어주네요. 제가 고함을 좀 질렀거든. 넣어주라고. 자, 아, 이 또 뭐 김에 시민만 들어가라 이러면 또 골치 아픈데. 1열 출발, 2열 출발 지시해라니까요. 아, 조명섭이 히자. 마음은 급하다. 자, 이상으로 김해 종합운동장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태주 씨와 함께 오늘 더트롯쇼 행복하게 출발했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트롯쇼 MC 김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살랑살랑 그 바람도 좋고 전국 각지에서 축제도 열리고 아마 요즘이 1년